진짜 길게 나왔어. 휴대폰을 찍을 때는 뒤로 이렇게 해서 다리 끝에 살짝 이렇게 하고서 다리 끝에 마셔서 다리 쭉 내밀고 몸은 살짝 뒤로 살짝 이렇게 해야지 다리가 들어가.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. 네. 저희 여기 크리에이터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. 아, 왜 그래요? 제가 어떻게 도실 거예요? 저는 놀이기구를 못합니다. 놀이기구 원래 좋아해서 신나게 놀아야죠. 놀이공원에 거의 한 3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. 열심히 놀겠습니다. 열심히 놀겠습니다. 어떻게 도실 예정인가요? 네? 잊어라도록. 어, 재밌게. 미친 아이처럼 일 다 잊어버리고. 왜 이러는 걸까요? 네, 봤는데. 네. 알아보는 분이 많던데. 만족스러웠습니다. 부탁했어. 이렇게 느껴졌어요. 죄송합니다. 상담 때문에. 네. 교복입을 사면서 이렇게밖에 없어요? 안 입어도 되는데. 입어. 입죠 그냥? 어때요? 너무 강요하지 말고 빨리 한 시간 들어가요. 교복 입는 거예요? 네. 아 잠시만. 펜 여기 있어요. 영업사원이랑 펜 분위기가 한명 이제 건의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약간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 분위기라고 하지 않았나요? 아 죄송합니다. 끊으시면 안 돼요. 네. 두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? 안과예요 저. 아 근데 에버랜드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. 한 10년 된 거 같아요. 아는 지. 안녕하세요. 하얀색 벨루가 왜 좋아하세요? 어, 순수해서? 착해서? 닮고 싶어서? 저도 원래 영업을 하기 전에는 되게 순수했어요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김선희 팀장님은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? 여보세요? 항상 이제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서 많이 사람을 좀 챙겨주세요. 뭔가 이게 친드레 같은 느낌. 멘탈적으로 힘들 때 그 책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을 좀 살짝 다운시킨 게 있어요. 좋게. 무슨 책이었어요? 네? 거의 기억누이. 만화네 만화. 아리랑 깁니다. 닮았어. 그렇죠. 닮았어요 진짜로. 진짜요. 그리고 저희 신입분. 감염장이 학생들이 말 잘 듣나? 아 오지게 안 들어요. 독번이 무너져. 무서워 이거. 아직 새내기입니다. 저는 뭐 우라니까 왔을 뿐입니다. 난 몰라요. 사세요. 진짜로? 네. 진짜 사세요. 네. 재밌네요. 근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. 아 프로페셔널 하신 것 같아요. 멋있어요. 그때 보면은 이제 이야기 하시는 게 그냥 내용이 있고 알맹이 있는 사람 같아서 좀 배울 게 많으신 분 같아요.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매력으로 보이세요. 네. 이거 혹시 모달큐리 되나요? 사내 고발하겠습니다. 내 팀장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. 팀장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 사람은 성물이에요, 성물. 사범부, 화이팅! 아직 아니라 그게 그렇게 타야 잡고 있어요. 양말 신발까지 다 쳤네. 아, 돈 들어 돈 들어 줘. 어? 네? 아, 전 사본부 3팀 박명진 과장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너무 어색한데? 어색하다 어색하다. 갑자기 시키셔서
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. 제일 오래된 직원. 가장 비밀을 많이 알고 있겠군요.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. 편집해 주세요. 함티는 저는 모릅니다. 상상 씨 어때요? 아 너무 잘해 주시죠. 그리고 다 잘 되라고 좋은 말만 해주시고.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. 일할 때는 무서운 사람 맞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나가세요? 네 나가도 됩니다. 근데 다 잘 되라고 일할 때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평상시에는 직원들 항상 생각하시는 마음 따뜻하신 그런 사장이시더라고요. 네, 그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저는 너무 워낙 완벽하신 분이셔서 혹시 너만 죽어라? 저희 본부는 다 화목하고 다들 이제 꿈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가족들도 함께 꿈을 이뤄드려야죠. 저는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냥 하는 만큼 돈 벌어가는 곳이니까 제가 할 거 하고 공부하고 제가 헛된 시간을 보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파이팅! 파이팅! 추석 시즌 유튜브 잘 봤어요.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? 성사희 팀장님하고 김성영 팀장님하고 마정원 본부장님 그리고 박상수 대리님까지 잘 봤어요. 기억나는 거? 일단 4본부 항상 고맙고 아, 저 못하겠어요. 그럼 우리 아마존 하러 갈래요? 아, 그래요. 아마존 가자. 챙겨왔어요. 그래서 내가 아니 안 빨랐잖아요. 근데 이제 혈압이 높으니까 이제 못 살 것 같아. 아 아저씨 같잖아요. 삼촌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집인가? 그거밖에 못 탔어. 어때요? 어때요? 나도 안 무서워요. 뚫었을 것 같은데? 아니 또 물었어요. 당신의 집이요? 아 저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.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. 당신들이 너무 안 무서워. 너무 무서웠어요. 저 계속 이렇게 갔어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얘는 이름이 뭐예요? 얘는 민수요. 안녕하세요. 민수야 잘하자. 이거 뺏었어요 직원한테. 지금 당황했어. 지금 뭐라 해야 잘하자. 에버랜드 정말 가고 싶다. 아 저요. 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팀장님이 그랬다고 합니다. 저는 직원의 이름이 한초이인 거예요. 네 그렇죠.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자연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롯데월드도 있지만 에버랜드로 왔어요. 제가 도심의 세계로 오고 싶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차관에 대해서. 저번에 안 나오죠? 너무 좋고. 또 올까요? 네, 1년 뒤에 다음 주에 또 올까요? 어떠신가요? 네. 한잔 거하게 하셨네. 말해야 돼요. 거부하셨습니다.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갖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처음인데? 그렇죠, 처음인데. 바로 해산하셔도 됩니다. 퇴근하셔도 돼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파이팅!
좋겠어요. 또 가고 싶어요. 내일 출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원합니다. 파이팅! 재밌었어요. 파이팅! 직원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좀 많이 웃어서 너무 좋았어요. 좋아해서 저도 뭐 너무 기쁘고 재밌네요.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. 화이팅! 상원부 화이팅! 신나게 놀아야죠. 놀이공원에 거의 한 3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게 친아이처럼 일 다 잊어버리고 화이팅! 화이팅! 상원부 화이팅! 상원부 화이팅! 화이팅!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화이팅! 파이팅! 직원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좀 많이 웃어서 너무 좋았어요. 파이팅! 직원분들이 좋아해서 저도 뭐 너무 기쁘고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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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진짜 이거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요? 멀미약 사다 드릴까요? 아니요. 힘드네요. 아, 일단 직원들이 좋아해서 너무 저도 감회가 색다르고. 네네네, 알겠습니다. 다시 그럼 다시. 뮤지컬에 걸어놔야 돼. 여기서부터 아, 여기서부터 용인입니다.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. 내일 안 갈래요. 대표님 안녕히 계세요. 여기까지 에버랜드였습니다.